어, 오늘은, 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나는 요즘 들어서 만화를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이게 워낙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것 같아. 그래서 일본의 기록이랑 기록은 전부 다 갈아치고 있거든, 이 귀멸의 칼날이에. 우리 때는 약간 원피스가 그래서 원피스가 뭔가 기록을 다 갈아치웠고 그리고 내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물론 나는 국민 학생이었지만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유명지 우리 때는 그 IQ 점프 소년 챔프 이렇게 해갖고 다케코 이노우에 슬램덩크랑 그리고 도리아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것들이 세운 기록들을 원피스가 다 깨트리고, 지금 와서는 또 이제 그 기록을 귀멸의 칼날이 이제 다 깨트리고 있는 그런 이제, 딱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뭐 관심은 있었는데 마땅히 기회는 없었는데, 이게 넷플릭스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냅다 그걸 넷플릭스로 봤죠. 그리고, 그걸 다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선은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작품을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다는 말이, 막, 우와! 존나 재밌다. 내 인생 애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충분히 재밌게는 봤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본 인생 애니라고 하면, 난 제일 재밌게 본게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천, 그, 강철의 연금술사고, 두번째가 카우보이 비밥이었고 세번째가 천원 돌파 그랜을 나간 이렇게 난본거 같아 그 다음에 뭐 우리 때는 뭐 에반게리온 이런 것도 유명했는데 사실 뭔가 좀 약간 끝이 흐지부지한 느낌이 있었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이제 아까 그 애니메이션 세개가 전부인데 귀멸의 칼날이 여기에 비빌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뭐 비빌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까지 제낄 정도로 이렇게 난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 근데도 충분히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액션씬이 존나 재밌어 진짜 액션씬이 샥샥샥 샥날아가는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약간 고어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더라도 뭐 한니발 덱스터 이런걸 좀 본단 말이야 거기 보면 시체 완전 토막내고 이런거 진짜 예술적으로 토막을 내거든 그런 느낌이 이제 귀멸의 칼날에도 나온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는 일반 그런 일본 캐릭터와 다른 이제 뭐 5등신 6등신의 동글동글한 캐릭터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모가지 뭐다확확 자르니까 그 귀여운 애들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다 베어 죽이는게 나름 좀 재밌더라고 나는 그래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게 잔혹성을 떠나가지고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재밌게 봤던 이유가, 재미 없었던 부분도 있고, 재밌게 봤던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세계관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뭐냐 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다이묘 시대에 일어나는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흡혈기가 나오는데, 정작 흡혈기에 전염된 애들은 귀신처럼 변하거든. 진짜 요괴처럼 변한단 말이야. 뭔가 좀다 짬뽕된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타지하고는 약간 좀 약간 다른 느낌이니까 더 매력을 당기는 게지 뭐든지 똑같은 것들은 이게 당겨 이게 매력을 못 끌잖아 그래서 옛날에 한참 판타지가 유행하다가 지금은 이 세계물이 유행한 게왜 그래? 판타지가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서 그런 거거든 마찬가지로 약간 다른 세계관이라는 것들은 조금만 달라도 매력을 끄는 것 같아 단편적으로 진격의 거인이 그렇잖아 그냥 거인 온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신기하잖아 그지 땡기는게 있고 그리고 뭐 헌터헌터 같은 게 어떤 것도 일반 뭐 이제 H p M.P. 만화 뭐 이게 지력, 인트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개념이 있잖아. 그쪽에서는 뭐 이제 뭐제츠니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리고 다른 세계관이란 것들은 이렇게 이게 그런 걸 끌어당긴 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만든 게 원피스였지 원피스는 열매니몬 이렇게 해서 해적이랑 짬뽕 시켜 놓은 세계관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귀멸의 칼날은 진짜 신박하지도 않지만 충분히 한번더 눈이 가는 그런 세계관에 동글동글한 캐릭터가 존나 있게 제끼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게 렇 있어 사랑이 있어 여기는 사랑이 사랑이랑 의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흡혈기가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거든 걔가 걔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야 다니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그 가족애라는 게 이렇게 파릇파릇 어나면서그 감정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돼. 그래도 주인공이 울때 슬퍼할 때나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국 영화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 한국 영화는 개 병신 같은 심파 있잖아. 쥐어짜내려고 막 우는데 이게 C8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고 <laughs> 왜 주인공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 희생을 해야지 또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안 되잖아 근데. 그 귀멸의 칼날에서 나온 그 부분들은 이제 주인공이 분해서 운다거나 아니면 동생을 걱정해서 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정이 다 이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심파보다 낫다라고 느꼈지만 근데 모든 부분이 재밌진 않았어. 그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일본 만화 보면 쓸데없이 중간에 이게 재미없는 유머들을 집어넣거든. 그게 일본 유머코드 나랑 좀안 맞는 건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보면서도.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들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가지고, 야, 이게 씨, 뭐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나사 하나 빠진 놈들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주인공이 멀쩡했지, 그런 부분에선, 여기서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일본에 있는 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롯이, 주인공이 개성이 존나 강하잖아. 약간 열혈 바보 같거나, 아니면 뭔가 존나 세거나, 주인공이 개성이 존나 강하고, 주변 애들이 약간 좀 이제 그런 걸티키티카 하는 그런 캐릭터들 있다고 하자, 한다면, 귀멸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이 좀 착하고 애가 조용하고, 그리고, 주변 애들 전부 다 또라이들이야. 다 또라이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유머를 펼치니까 그냥 그게 좀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다, 이렇게 스킵을 해서 봤거든. 근데 아무래도, 뭐 귀멸의 칼날 애들도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뭐,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만 일단 나랑 안 맞는 유머 코드일지도 몰라. 그게 내가 어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떠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은 그거였어. 이귀메의 칼날을 계속 보다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완전히 족밥이거든 진짜 족밥인데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또좀그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라 할까 크게 크게 주인공의 성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뭐난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강해지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이걸 정확히 따르는 게 강철의 연금술사가 딱 이런 노선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완전히 처음에 개 좁밥이었다가 이게 점점 강해지거든 그래서 뭔가 좀 사람 새끼 좀 구실을 할 때쯤 되면 이제 1화가 끝나게 돼1화가 1화가 끝나게 되더라고 시즌 1이. 내가 그래서 26화까지 다 보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 새벽 6시 반에 다 봤거든. 9시 20분에 있는 무한열차 극장판을 끊어서 내가 그걸 바로 보러 갔어. 그래서 26화까지 보고 가면 보면 그걸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가는 귀멸의 칼날 작가는 내가 알기로는 그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독신 여성으로 알고 있거든. 독신 여성으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기록을 갱신해 갖고 그 5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규매의 칼날 완결이 났다 하더라고 5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 최소 2000억 이상을 땡겨간 그런 여자가 되었는데 완전히 완전히 파이어 조크 자체지 그렇게 땡겨 왔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도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완기를 쉬하게 내니까 나는 이게 좀 괜찮더라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뭐 하나 작품 하나 성공하면 질질 끌거든 그게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이 그랬잖아 그래도 드래곤볼이 이미 성공했을 때도리아마 아키라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체력이 딸려서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야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야 되는데 그 근데 그게 막 문체부 장관 와가지고 계속 그래달라고 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그, 남메크성에서 셀을, 프리더를 죽이고 끝냈어야 되는 게, 셀이니, 마인부니, 계속돼서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근데, 한편으로는 왜 그때 문체부 장관이 왜 그렇게 머리를 속이면서까지, 막불 빌면서까지 이걸 드래곤볼 계속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했는데. 지금도 드래곤볼은 외화를 땡겨가고 있잖아. 그치? 엄청난 외화를 땡겨가고 있잖아. 그 캐릭터가 살아있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애니메이션으로도. 그러면 그 산업이 커지게 되면 결국엔 그게 부국강병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좋긴 좋은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특이한 팬덤이 있어 일본 내에는 특이한 팬덤. 그게 뭐냐면 걔들은 계속 봐주거든. 그래서 아이돌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존나 못해도 그냥 사랑하느로 팬덤을 계속 봐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좀 즐기는 게 있거든. 일본 팬덤은 약간 좀 특이해. 한국은 그냥 존나 잘하는 걸 좋아하고, 그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봐주는 게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드래곤볼 노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오다의 원피스를 보면, 아, 그냥 시발 존나 재미없잖아. 그 늘어뜨릴 때 늘어뜨리더라도, 재밌게 늘어뜨리면 누가 뭐라고 해. 존나 재미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잖아. 그럼 개같이 욕얻도먹었어걸 웹툰 연재 이렇게 하잖아. 요 개같이 얻어먹고 그냥 종료했을걸, 진짜. 그래서, 이 이게, 이부분에 확실히 한국인과 일본의 그런 감성 차이란 게 오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귀멸의 칼내라는 애니메이션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 봤을 때, 애들한테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니라는 느낌이 들어. 뭐가지 덩강덩강 써는 건둘째 치더라도, 그런 뜨거운 가족의, 가족의 소중함이라던가, 그리고 그 극장판을 보면 이제 렌고쿠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우, 얘가 존나 까리해. 얘도 진짜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뭔가 남자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강조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에 자기가 말한대로 그대로 가는 진짜 그런 책임감 많다. 그런 남자거든, 그래도. 이거 랭고쿠 얘기가 이거 진짜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말하면 스포 될것 같아서 뒷이야기는 못하겠는데, 통상적으로 넷플릭스로 26화까지 보게 되면 이 무한열차를 보러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약간 그랜라간처럼 뭔가 남자를 뜨겁게 불태운 요소들이 있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이 만화 자체에 오는 그런 뭔가 책임감 같은 것들, 자기의 책임과 책무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또 깔려있다면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일본에 보면 이런 류의 느낌이 좀 많거든. 영화를 보더라도 작은 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에 미덕을 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게 되면 일본 난 가서 느낀 게 애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해. 작은 걸 하더라도 심지어 나는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식당에서 혼자 요리를 하는데도 진짜 칼질 하나도 진짜 정성들여서 칼질 하나도 주는 걸 내가 받아 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본에서 볼수 있는 감성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한국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노동을 비웃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이런 작은 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깔려 있거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아까 말했던 귀멸의 칼날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걸 보고 다짐을 했죠 아 나도 랭고쿠 같은 남자가 되어야겠다 나의 그런 책임과 책무를 열심히 하는 남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의 유튜버로서의 책임과 책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이제 사랑과 그런 빠구리와 떨다이에전도사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사랑과 빠구리와 떨다이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나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남자가 되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랭거쿠처럼 자신의 책임을 열심히 다하는, 책무를 다하는 그런 남자가 되시길 바라고. 아니, 굳이 남자가 된게 아니라 여자도 그래야지. 자기의 맡은 바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겠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훌륭한 사람들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